그냥 이제 넣고 지내시게. Pick the size. 오늘은 내가 근래에 쇼핑한 것들 중에서 잘 산 템, 못 산 템, 그리고 약간 좀 어중간한 애매템을 같이 공유하는 컨텐츠예요. 원래 쇼핑을 하다 보면 어지간해서는 시행착오를 막 으뜩이 겪어버리고 반품하고 그거를 형이 줄여주겠다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산 템부터 한번 쭉 같이 공유를 해볼게. 으띵! 갑자기 으뜩이 많이 가지고 나왔네. 내가 한 브랜드를 이렇게 많이 쇼핑하지는 않거든. 많아봤자 3개 정도인데 이거는 하나씩 계속 사고 있는 브랜드야. 슈프림 살 바에는 이걸로 가겠다. 어디요? 에임레온으로. 처음에는 볼캡을 먼저 구매를 했어. 내가 정말 구매하고 싶었던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야. 에임! 이거는 나일론 볼캡이고 그 다음에 구매했던 게 에임레온으로 플레임으로 들어가는데 뭔가 빈티지 레터링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코듀로이. 근데 핏은 이 코듀로이가 더 좋은데 디자인은 이 에임 나일론 볼캡이 더 좋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울리는 느낌은 없는데 그냥 내 만족으로 쓰는 거거든? 한번 써볼게. 쓸 수 있잖아 새끼야. 형 도전할 수 있잖아. 패션 드라이 할 수 있잖아. 여름에 모자 써주면 패션의 감도 올라가 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모자 가끔씩 이렇게 써줍니다. 이것도 한번 써볼게. 이게 핏은 더 좋아. 아 여름에 이 코듀로이 누가 쓰냐? 아 개소리하지 맙시다. 여름에도 이 코듀로이 볼캡 많이 써요. 아 이거 두 개 굉장히 잘 산 것 같아. 내 데일리 모자야. 내가 모자를 정말 많이 갖고 있음에도 가장 많이 쓰는 모자가 바로 이 에임레온도르 모자 두 개거든. 그 다음에 추천해줄게 바로 요거 에임레온도르 티셔츠. 아주 그래픽이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입어. 내가 가끔씩 반팔티 추천하면서 요즘에 해외 브랜드에서는 이런 빈티지 베이지 톤을 정말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딱 빈티지 베이지 톤입니다. 핏은 동일하니까 하나만 한번 입어볼게. 형 나 슈프림 티셔츠 사고 싶은데. 아 나 스투시 티셔츠 사고 싶은데. 예! 새끼가 이거 정신 차려. 누구나 입고 다니는 거 많이 보이는 거 그거 말고 에임레온도르로 가라. 지금 길거리 지나다니면 많이 보이지 않는 브랜드거든. 근데도 그 브랜드보다 퀄리티도 높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감성도 전혀 뒤지지 않다고 봅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좀 그런 브랜드들보다 역사가 짧다는 거. 아 근데 난 그 역사를 뒤엎을 만큼 에임레온도르가 좋아서 이제는 에임레온도르로 가겠다. 하지만 이 티셔츠를 모든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건 아니야. 이거는 이제 필살기 데일리로 입는다기보다는 필살기 반팔티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너무 비싸니까 데일리로 입기에는 사장은 좀 야매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계속 얘기한 게 이제는 캐주얼 웨어, 원발 웨어를 넘어서 스포티한 무드의 아이템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 정점을 찍은 바지가 바로 이 농구 바지. 이것도 에임레온도르 제품인데 스포티한 무드가 일단 묻어있으니까 믹스매치하기에 너무 좋더라고. 그냥 기본 흰티에 입어도 간지가 난다. 힙한 무드가 느껴진다. 단점은 주머니가 없습니다. 여기 뒤에 주머니가 하나가 있고 주머니가 없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런 절개 라인이라든지 패턴이 너무 예뻐. 만약에 옷 중에서 하나만 구매한다고 하면 에임레온도르 바지 추천해줄게. 이거는 티셔츠보다 내구성이 좋으니까 돈 투자할 거면 모자 그리고 바지 그 다음에 이제 티셔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잘 산 바지 뭐야? 나만 알고 싶은 바지 아크네 반바지거든. 수영복이야. 안에 내 피도 있어. 수영복으로도 입을 수 있고 내구성이 좋은 바지니까 한번 사면 오래 입잖아. 그래서 내가 추천을 하는 것 같고 요즘에 내가 이렇게 바지에 프린팅 되거나 디지털 기법으로 막 찍어낸 것들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이 많아. 근데 이 정도면은 무난한 상의에다가 입었을 때 힙한 에너지 지대로 이끌어낼 수 있다 해가지고 추천을 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아크네 스튜디오의 가격보다 또 낮기도 하고 아크네 티셔츠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바지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입는 반바지야. 그 다음에 시용하는 타임으로 이거 하나 얘기할게. 볼인원 충전기. 야 3만원대 4만원대 정도 하는데 브랜드는 안 중요하고 너가 디자인 취향이 맞는 것들을 구매하면 되는데 나랑 똑같은 거 사려고 하면 검정색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마감이 뭐야 씨 하이씨 마감이 살짝 누리끼리한 게 돌더라고. 검정색으로 사는 거 추천해주고 내가 귀찮은 거 정말 싫어하는데 에어팟 올려두고 시계 걸어두고 아이폰 이렇게 꽂아두면 3개 동시에 다 충전됩니다. 좀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맥세이프 있는 거 있지? 자석 붙어있는 아이폰 있지? 12부터 되나? 그것만 된다? 그 전에 거는 충전은 되기는 하는데 이게 이렇게 딱 안 붙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딱 붙어버리지? 이렇게 선 하나만 연결하면 충전되는 거. 아 이거 3만원대에 구매했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잘 산 템입니다. 쉬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보여주고 빠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잘 산 거는 RX 슬라이드 3.0 이거. 23만원인가 22만원인가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지금 리셀가가 정말 많이 올랐지? 여름에는 역시 뮬로 된 거를 구매를 해야 된다. 굉장히 편안하게 신고 있는 신발이에요. 올검도 예쁜데 이것도 으뜩이 예뻐. 근데 이게 이 앞에 스웨이드가 좀 이렇게 빈티지하게 벗겨지기는 하거든? 그래서 이런 내구성에 좀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구매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RX 슬라이드 3.0 리셀이 막 올라버리니까 그게 문제지 형이 이거 사라고 했을 때 샀어야지.
새끼야. 이 제품의 뮬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 작년부터 형이 10만원대 초반할 때부터 계속 추천해줬는데 지금 10만원대 후반인가 하더라고. 코디할 때 정말 많이 신고 나오지 평상시에도 정말 많이 신는 신발입니다. 요것도 이제 잘 산 템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은 미아라 야스히로 신발. 요게 한참 붐이 일어났을 때는 사기가 싫었는데 요즘에 약간 시들시들해지니까 오히려 좋아하면서 신고 싶더라고. 요것도 착화감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굿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 신발 반스를 신을 거에다가 요거를 신으면 조금 더 센스 있는 룩이 완성된다라는 거. 더티한 느낌이라든지 신었을 때 미아라 야스히로가 주는 특유의 힙스러움이 있거든? 그것도 굉장히 좋아. 그리고 이거를 정가에 구매했다면 나는 아마 구매하지 않았을 건데 딱 50만원인가? 그렇게 구매를 했거든? 그런 가격대라면 괜찮지 않을까? 60, 70 해버리는데 사실 이거를 신발이 너무 비싸가지고 추천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실제로 정말 많이 신기도 하고 너희들 조던 살 바에는 이걸 사라 이 얘기야. 조던 이거 그만합시다! 조던 10만원대 20만원대 하는 거를 4,50 주고 사지 말고 애당초에 그 가격에 나온 신발은 사라 그 얘기입니다. 퀄리티로도 만족을 한단 말이야 이런 걸 구매하면은. 이것도 뭐 열 올랐어. 요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드리야. 오드리 나왔습니다. 그렇지. 이번에 우리 흥민이 형. 흥민이 형이 또 이제 공항 패션에 이 오트리를 신은 거 보고 아우 씨! 존나 잘 샀다. 그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축구를 좋아하진 않는데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나 아니면은 경기 후 해외 해설진들의 반응이나 골 모음이나 이런 거 다 챙겨보고 있거든. 대한민국 국이 선양하는 손흥민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천하는 게 또 이제 이 레인보우 샌들이거든. 원래는 아일랜드 슬리퍼로 내가 계속 추천을 해줬잖아. 이거를 추천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헌신짝이 돼버렸어. 그래서 요거를 하나 또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데 다양한 신발 경험해보면 좋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레인보우 샌들로 가주는 거야. 단점은 여기가 좀 아파요. 근데 그런 거 이제 견뎌내면서 신어주는 그런 깬즈가 또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기에 너무 좋은 셔츠에 청바지에 가볍게 딱 신어줘도 느낌이 좋은 신발이라 추천을 해주고 중요한 날 당일에 신지 마. 한 일주일 전에 구매해서 이거 신고 다니면서 익숙해져 길들여.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날 신고 나가야지 중요한 날 이거 신고 나갔다가는 발 아파가지고 요지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모냥 빠지잖아. 그래서 그거 신경 써서 구매해주시는 거 추천할게요. 미리미리. 다음은 폴라 스케이트 데님의 바지입니다. 여기 요즘 또 이제 굉장히 핫하지. 국내보다는 미국 중에서 정말 핫한 브랜드고 국내에서도 좀 감각적인 편집샵에 많이 입점이 되어 있어. 나는 폴라 데님을 93를 구매를 했는데 원래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거는 빅보이 팬츠야. 그게 베기 팬츠거든.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스트레이트로 다리 실루엣 드러나지 않게 떨어지는 이 폴라 스케이트 93 청바지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막 간지 오라이를 하는 청바지라기보다는 평상시에 그냥 담백하게 편하게 입으면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이런 중청. 너무 좋습니다. 이거 조명이 밝아가지고 좀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핏 아주 으뗀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는 거와 같이 굉장히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요거는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요즘에 많이 입고 있는 바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귀엽잖아, 새끼야. 이런 거 이스 귀여워잖아. 퀄리티에 집중하고 무난하게 오래 입을 바지를 찾고 있다는 사람들한테 강추 드릴게요. 폴라스케이트 93.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로 넘어가서 벨트. 내가 요즘에 가장 많이 메고 있는 벨트는 바로 세비지 110 바스통 벨트입니다. 요즘에 넥타이도 그렇고 벨트도 그렇고 굉장히 얇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남성스러움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얇은 정도의 마지노선을 요 정도라고 봅니다. 이것보다 더 얇은 벨트는 난 착용할 수가 없어. 검정색이랑 짙은 브라운 요 두 가지면 그냥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인트 줄 거면은 내가 착용하고 있는 꼼데가라송 벨트라든지 여름에 좀 가볍게 메고 싶다 하면은 꽈배기 벨트. 그 네 가지 정도면 힙스럽게도 착용하고 가볍게 매치하트로 착용하고 평상시에 착용할 거 요거 두 개 하면은 게임 셋이지 새끼야. 그리고 또 잘 샜다고 생각되는 안경은 바로 오클리입니다. 내가 오토바이 많이 탄다 그랬잖아. 근데 틴트 선글라스는 지금 서울의 낮 자외선을 차단시켜주지 못해. 그래서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게 바로 이 오클리입니다. 자외선 차단 능력이 굉장히 좋고 특유의 힙스러운 무드가 너무 좋습니다. 잘못하면은 체육선생님, 산악인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요즘에 힙스러운 사람들은 요거 오클리 리더 사이즈 자켓 굉장히 많이 착용해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얘기해주고 싶어. 가성비 안경 물론 좋지만 안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가의 안경도 하나쯤은 사고 싶어 하잖아. 안경의 고가를 산다고 하면은 자크마리마지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인기 있는 제품은 제필인이야. 근데 나는 요런 거 구매할 때 그 브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 말고 다른 거를 사는 편이거든? 이 제품은 위스키 클론이라는 제품인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살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느낌 좋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요거. 다음에 안경 소개할 때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 여기서 잘 산 템 끝이에요. 이제 애매한 템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들여서 샀는데 자주 착용하고 자주 입지는 않는 제품들. 첫 번째는 바로 이 헤리티지 플러스 모자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야, 이거 쉐입도 너무 예쁘고, 아우, 컬러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좋아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아, 자주 쓰지는 않는 것 같아. 지금 이 쉐입을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구매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제품인 건 맞지만, 데일리로 착용할 만한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 내 기준에는. 근데 또 이거를 데일리로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깐지나게. 그 다음에 헤리티지 플러스. 요거 너무 예쁜데, 내 체형이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착 달라붙는 핏이거든? 아, 이렇게 입으면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평상시 스타일링이 굉장히 편하게 입다 보니까 많이 안 입거든? 그래서 애매템에 넣었어. 절대 못 샀다고 생각은 안 하고 체형에 잘 맞거나 스타일에 맞으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추천해주고 싶은 티셔츠야. 이 클래식한 로고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팔 조여지는 것도 좋아. 아, 팔 딱 조여져가지고 머슬 핏 지대로 내버리는 거라고. 아, 이거는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인데 많이 착용하지는 않아서 애매템 에 넣었습니다. 예, 요거 한번 이제 쉐입 깔끔하게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구매해도 좋을 것 같아.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할인해서 구매한 빌리어네어 보이즈 클럽 티셔츠. 나는 항상 고민하는 게 너무 대중적인 아이템보다 다른 대안을 많이 찾거든. 이것도 역시 스투시 슈프림 대안으로 내 기억자 안쪽에서 꺼집어낸 브랜드야. 잠잠하더라고 요새. 그래가지고 이제 수면 이런 거 올라올 때 됐다 쉐기야 해가지고 꺼집어낸 브랜드야. 니고랑 펄엘이 같이 창업한 브랜드고, 이것도 힙스러운 아이템으로 추천을 하고 싶은데 내 체형 이랑은 그렇게 잘 맞는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애매템에 넣었어. 마른 친구들한테는 팔라스 슈프림 스투시보다는 난 요거 좀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억만장자 소년들의 모임 빌리어네어 보이즈 클럽 VBC 되겠습니다. 아, 요것도 한번 입어는 볼까? 아니, 이것도 뭔가 입으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네. 이 뒤에 우주인이 얘네 시그니처 디자인이야. 요거 느낌 있어. 힙하고 괜찮아. 또 힙스러움에서는 근본 갖고 들이대도 절대 꿀리지 않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요거 추천할게요. 그 다음에는 액세서리로 넘어갈게. 내가 지금 끼고 있는 링이 어느 피어싱 가게에도 팔고 있는 그냥 링이야, 기본 링. 근데 내가 이전에 크로마츠 피어싱을 꼈잖아. 그거 한 짝에 40얼마 주고 샀던 것 같은데 너무 양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 내가 꿋꿋이 트라이해보려고 끼고 있다가 너희들이 댓글로 제발 빼라, 뭐 양아치 같다 이래가지고 결국엔 뺐어. 그래갖고 그거는 애매템에 넣었어. 내가 못 산 템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도 가끔씩 나도 강해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 바이크를 탄다던가 바다에 놀러 간다던가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껴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애매템에 넣어놨습니다. 에.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컨텐츠를 하다 구매한 아디다스 이지 니트러너. 이거는 스타일에 좀 맞는 사람들이 많이 착용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것도 애매해. 많이 신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스타일이 너무 미래지향적이랄까.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로 코디하기에는 살짝 버거운 부분이 있다. 근데 힙스럽게 매치할 때는 이런 것도 가끔씩 신어주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스타일링 활용도가 잘 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애매템에 넣었어. 애매레온도르? 뭐야? 마지막으로는 이펙터 퍼즈. 퍼즈가 이펙터의 시그니처 라인인데 퍼즈 S입니다. 내가 이펙터 안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근데 야, 이거는 좀 착용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끼기에는 이펙터 안경이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거든. 그래도 나는 안경을 맨날 끼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 탈 때 잠깐 끼고 뭐 어디 갈 때 잠깐 끼고 그러려고 산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럴 때 끼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좀 많이 불편해. 내가 원래 이펙터 안경 끼고 있는 게 있는데 이 피치 제품 요거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거든. 그냥 뭐 낀다면 낄 수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요거는 잠깐 끼는 것만으로도 막 인상이 써진다고 해야 될까? 너무 딱 하고 내 코를 짓눌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야, 이거는 애매템에 넣었어. 이거는 또 이제 니즈가 확실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는 못산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산템 첫 번째는 나이키 에어맥스 95 카우모지. 이거 안 뗀 거 보면 알잖아, 새끼야. 요거 컬러가 너무 예뻐서 샀거든. 근데 막상 잘 신지 않게 되더라고. 이거는 난 소장용 가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발 컬렉터도 아닌데 너희들이 만약에 요거를 구매하려고 한다 말리고 싶어요. 이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 거야. 힙스러운 사람들 중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못산템 첫 번째 주자로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주자 나와? 야, 너 뭐야? 루이비통 슬라이드. 7, 80만 원 정도 하는데 나는 여러 가지를 경험해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잡식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구매를 해보거든? 일단 착용감이 끝같아. 물집 다 잡혔어, 얘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화장실 실내와 같이 생겼다. 두 번째 주자 루이비통 슬라이드였습니다. 착용감을 좀 좋게 만들어야지. 요즘 명품 슬리퍼들 보면은 착용감 좋은 것들이 없어. 착용감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주 그냥 끝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질샌더 티셔츠. 그거는 구매하고 바로 반품했어. 내가 이
자세히 촬영을 하고 반품하려고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냥 그거는 바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질센도 크게 들어간 티셔츠 있잖아. 그거 이렇게 입는데 뭔가 이렇게 갑옷 같은 느낌이 나버리더라고. 이렇게 그래갖고 나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좀 많은 친구들이 많이 어울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로 반품한 거 빌리어네어 보이즈 클럽 모자. 내가 웬만한 모자 그냥 쓰는 거 알고 있지. 너희들 영상 보면은 내가 항상 트라이를 하잖아. 근데 나를 꼴뚜기로 만들어 버린다던가 아니면은 당최 이거는 뭐 패션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핏이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반품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빌리어네어 보이즈 클럽 모자도 반품을 해버렸습니다. 브랜드 감성은 좋은데 나랑 안 맞으면 배척할 건 배척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못 산 템에 넣어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는 바로 눈물겨운 와코마리아 하와이안 셔츠. 야, 이 타이거 셔츠 굉장히 시그니처 아이템이야. 이것도 38만 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사이즈가 이런 거는 크게 입어야 깐지가 일단 나는 건데 이거는 뭐야? 너무 딱 맞아. 체구가 좀 작은 사람들 중에서 하와이안 감성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선서프나 와코마리아 두 가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코마리아 이 셔츠들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내가 구매를 했다가 구매 취소당한 게 8번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레일드라는 중고 장터에 들어가가지고 중고로 구매를 했어요. 아, 사이즈가 진짜 한 사이즈만 더 컸더라면 정말 자주 입었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쉬운 셔츠. 그 다음에 슈프림 티셔츠 되겠습니다. 이번 년도 초에 드랍돼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인데 크로마츠 액세서리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했거든. 근데 사이즈 미스? 나는 2X라지 입어야 돼, 이거. 너무 꽉 맞는 느낌이랄까? 아, 뭐야. 나 몸이 좀 작아졌나 봐. 원래는 좀 꽉 맞는 느낌인데 딱 루즈하게 잘 맞아버리네. 이제 슈프림이 신선한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아, 잘 안 입게 되는 것 같아. 이것도 못산 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 이 포인트가 그래픽이 됐든 프린팅이 됐든 여기 가운데쯤에 들어가면 어깨가 굉장히 좁아 보인다는 거. 사람의 시선이 일로 쏠려버리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주고 구매해주면 될 것 같아. 하여튼 요거는 이제는 더 이상 신선하지 않은데 가격이 높아서 못산 템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넣고 지내시게. 그 다음에는 써네일 반팔티. 아, 써네일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대 가리 굉장히 커졌지 갑자기. 유럽 옷이 너무 작아. 어깨도 너무 작고 지금 총장도 정말 짧거든. 그래서 내가 이 써네이의 로고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입고 다닐 순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이너로 많이 입었습니다. 체구가 좀 작은 사람들이랑 많은 친구들은 이 써네이 티셔츠 아크네 메종 키친의 꼼데 가르송 이 로고 플레이 대안으로 추천을 해줄게.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티셔츠고 감성 괜찮다. 하지만 나는 사이즈가 미스야. 그래서 못 산 템에 넣었어요 이것도.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여자친구랑 커플템으로 구입하긴 했는데 미니 포켓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구매하는 거 추천할게. 괜찮아. 느낌이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서 못산템에 넣었어. 내가 써네일을 한두 번 빠져가지고 이것저것 막 구매를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거랑은 역시 다르구나를 느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크미스 볼캡. 자크미스가 또 이제 세계적으로 떠오르잖아. 그래서 자크미스의 감성을 한번 느껴보고자 이 모자를 샀는데 이거는 여기 자수에 자크미스 안 들어가 있으면은 뭣도 아닌 모자야. 핏은 굉장히 좋은데 오히려 너무 심플해서 자주 안 쓰는 듯한 느낌이랄까? 모자를 정말 많이 쓰다 보니까 포인트가 이렇게 없어도 너무 없으면은 자주 착용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못 산 템에 넣었어요. 내가 자크미스를 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는다. 그 부분이 짤까? 아쉽다. 그래서 해가지고 못 산 템으로 쏙쏙들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마지막은 이 에르메스 애플워치. 야, 진짜 필요 없어. 만족스러운 건 에르메스 가죽이랑 그 다음에 이 주황색깔 실리콘 스트랩. 요거 두 개는 굉장히 만족하는데 굳이 에르메스 일 필요성이 있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는 돈이 썩어 나는 새끼들만 에르메스 콜라보로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요거는 애플워치는 마지막으로 요거는 뭐 패션 뭐 관련된 건 아니고 하나 추천을 해주자면은 흑마늘즙. 너희들 흑마늘즙 꼭 챙겨 먹어라. 아침에 텐트 치는 정도가 다르다 새끼야. 요거 한번 먹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새끼야 큐.